대한 불세출의 영웅,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 멤버의 사랑이 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도쿄 측면 야구, 집단 경고, 국지사회 부발, 어린이 맨발, 3시간 농구 세계 신기록 도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른이 맨발 세계 기록 보니까 진수한 맨발의 사나이는 차디찬 얼음 중앙의 맨발로 너무 당당하게 전치하였습니다. 서해 도발, 어른이 맨발 오래 서있기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맨발의 사나이 조수환님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오늘 맨발의 사나이가 어른이 맨발 퍼포먼스 3시간 5분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이유는 일제치하 35년을 기억하고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는 뜻으로 3시간 5분을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독도에서 독도수 일본 독도 침탈 야유, 규탄 경고 국제사회 고발, 얼음이 맨발 오래 서있기 세계신기록 도전에 시작과 패부를 찌르고 애는 극한의 생사를 건 고통을 이겨내는 초인의 모습과 인간의 한계를 이겨내는 투혼과 초인의 극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 도전 성공을 이뤄내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거 찍어 그러면.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KBS 방송 9시 뉴스, TV 조선 방송 9시 뉴스, SBS 뉴스, 연합뉴스 등 70회에 걸쳐 보도된 바 있으며 전남 광양에서 인진각까지 427km를 맨발 마라톤을 세계 최초로 도전하여 성공하였고 세계 최초 만년설산 일본 후지산 3,776m를 맨발 등반에 도전 성공,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성공, 2019년 1월 19일 얼음이 맨발 오래 서있기 세계 신기록 경신 도전 성공, 보상금 1억 원을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회의 기부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총 1억 5,700만 원을 기부한 도전과 기부의 아이콘으로 자타공인 초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 고유 영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독도에서 독도수호 일본 독도 침탈 야유, 규탄 경고 국제사회 고발, 얼음 위 맨발 오래 서있기 세계 신기록 도전에 실적과 패부를 찌르고 애인한 극한의 생사를 건 고통을 이겨내는 초인의 모습과 인간의 한계를 이겨내는 초인과 초인의 극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 도전 성공을 이루어내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KBS 방송 9시 뉴스, TV 조선 방송 9시 뉴스, SBS 뉴스, 연합뉴스 등 70회에 걸쳐 보도된 바 있으며 전남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 마라톤을 세계 최초로 도전하여 성공하였고 여러분 신화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의 성창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일본 일제치하 35년을 떠나가게 기억하고 영수를 하되 잊지 말고 독도 침탈 야유를 규탄하는 이 여름이 퍼포먼스를 대물을 찌르고 살을 내는 극한의 생사를 건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 2시간 50분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포기한 독도를 즉각 복귀하라. TV 여단 방송에 내일 아침 7시 30분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TV 예선 내일 아침
일본 물류관 30권 뉴스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고유 영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독도에서 독도 수호 일본 독도 침 사랑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선배를 사랑이 최승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어디입니까? 대구의 관문 어디요? 대구의 관문 우리의 파수꾼 이 독도에서 어른이 맨발 접은 것으로 일본 독도 침발에 항의 규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5 기록 도전 어른이 맨발 접은 것으로 일본 독도 침발에 6분 맨발에 사랑하는 청소 지역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맨발 중단 서거 만년설산 일본 도서산 3776m 맨발 등반 도전 서거 경남 광양에서 임진강까지 함께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스럽죠? 화이팅!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KBS 방송 1억 5,700만원을 기부한 도전과 기부의 아이콘으로 자 인간의 한계를 이겨내는 4, 3, 2, 1 세계 선수가 도전 소전입니다. 도전 소입니다. 본문금 만세입니다. 이어서 세계 기록 인증원에서 세계 기록 도전 성공을 인증하는 인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